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버금입니다. 주로 아영이가 하는 게 하타 요가라는 건데 모든 것에서 약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요가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활동은 이만큼 하고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데 제 내적으로 휴식하는 에너지가 거의 이게 활동 에너지에 비해서 9대 1인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오늘은 하타 요가 스타일로 릴렉스 요가를 해볼 건데 그럼 하타 요가가 뭐냐면 하가 해, 타가 달, 해와 달, 남과 여, 앞과 뒤, 찬물과 뜨거운 물 이런 것처럼 아름다워 음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도 음향을 맞춰서 내가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게 쉬면서 보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줄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언니를 만나보면 언니가 말을 쉬지 않아요. 맞아,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계속해요. 말을 좀 안 하면서 지금 단 10분이라도 무건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면서 좀 릴렉스 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그래서 우리 단 10분이라도 이제부터 네. 언니가 말을 안 해보는 거예요. 네. 말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이제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자세들은 다 굉장히 쉽고 편안한 자세들인데 근데 처음에 하는 자세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파스치 모타나 아사나. 파스타치오. 무슨 소리야? 그리고 피스타치 오겠지. 파스타치. 무건 수행이에요, 이제. 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왜? 혼내지 마요, 선생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뭐 할 거예요? 말 한마디. 맛있는 거 사줄게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맛있는 말 계속 시킬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준비. 이렇게 발 뒤꿈치 두 개를 바지선상에서 일직선으로 모아주고. 이제 말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시작했어요? 응?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수카아사나. 응? 말했어. 추임새도 말한 거예요? 네네. 지금 또 말했어. 네, 알았어, 안 할게. 지금 또 말했어요? 먹을 거 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응. 또 말했어요? 참고로 저는 무건수행 3일인가 했어요. 또 말했어! 자, 편안하게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눈을 좀 감아줘요. 외부랑 차단이 되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있어요. 대신에 머릿속에 뭔가 어떤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질문 하나만. 이때 막 얼굴 간지럽고 막 이런 거 왜 그래요? 막 이런 치겠다. 거... 아니 나 이 정도로 좀 말 많은 사람은 처음 봐. 간지러우면 어떡해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요가 명상에서는 냅둬야 돼요. 파리, 또 추임새하지 마, 추임새하지 마. 파리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그러면은 간지럽대 이게 아니라 파리가 여기 앉아있구나 알아차려야 돼. 아니 카메라 감독님들도 웃지 마세요. 아니 나 필라테스 소근에 불러놓고 나 이렇게 웃기게 해도 되는 거야? 나 또 너무 놀랐어. 만약에 나 오늘 뭐 빨래 넣어야 되는데 뭐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찾아오면 내가 오늘 빨래를 널어야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구나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호흡을 누가 이렇게 해요? 호흡을 누가 막 이렇게 해요? 저 눈물이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트가 근데 왜 웃겨서 눈물을요? 파리가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할 거예요. 입 천장을 혓바닥, 나도 좀 이제 보기만 해도 웃기네. 보면 안 돼. 혓바닥을 입 천장에 단단히 붙여준 상태에서 내 입 안에 빈틈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쉬어줄 거예요. 그렇죠.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5분 동안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텐데, 지금 머릿속에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호흡이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어디 써야 돼요? 복부 힘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 열어? 이거 횡격막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되게 물어보고 싶을 건데. 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요. 이제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눈 감고 있어요? 아니, 나 진짜. 난 진짜 제일 대박인 건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요? 진짜 대박. 간지러우면 떼세요, 알았죠? 이제 발등을 앞쪽으로 쭉 끌어 당겨주시고요. 우리 뒤꿈치를 앞쪽으로 쭉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자, 이제 거기에서 정수리 천장 쪽으로 쭉 끌어 올리고,
그냥 우리 척추에서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낸다는 느낌보다는 고관절에서 굴곡을 만들어내면서 이 배꼽을 발가락 쪽에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서 아래쪽으로 숙여주세요. 엄청 잘했어요. 자, 이제 양손으로 발 앞꿈치를 감싸 잡아주고 몸쪽으로 쭉 끌어당겨주면서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3분 있을 거예요. 3분. 음? 또 추임새 넣었어요. 이 자세를 하면 사실은 심적으로 굉장히 나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죠. 그래서 이 자세 자체를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겸허함 같은 게 생겨요. 꽤 잘 버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약간 시야를 좁혀놔야 사람이 말을 갑자기 안 할 수 있고 또 너무 애들이 시끄럽다 이러고 키 크기 체조하자 이러면서 이런 거 시키면 일로 오세요 이거 하세요. 좋아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일어나. 추임새. 힘들어. 포기했어요? 아니요, 포기 안 했는데. 근데 왜 자꾸 말해요? 자, 자, 이제 발바닥을 서로 합장합니다. 그렇죠. 이 발날 중앙 부분을 바닥으로 쭉 눌러줘야 돼요. 눌러서 고관절에 좀 힘이 들어가게 해줘서 이 슬관절을 보호를 해준 상태에서 허리를 길게 늘려주고, 그렇죠? 거기에서 마찬가지 배꼽을 멀리 보내준다고 생각하며 내려옵니다. 손바닥 짚고 더 가능하면 손을 더 멀리 짚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이제 여기서 가능하면 더 한번 깊게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때도 계속 발 중앙 부분은 바닥 쪽으로 쭉쭉 눌러주고 고관절은 오픈시키고. 그렇죠. 여기에서 또 1분 있어볼게요. 1분이라고 하자마자 또 호흡이 막 가빠져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요. 언니는 이제 시간이랑은 상관없어. 그냥 이 아사나를 하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자, 이제 척추 하나하나 더 길게 늘려주고. 아, 좋아. 자세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유지. 그렇죠. 좋아요. 우리 버금이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자세 같이 해보세요. 나비 자세. 자, 10초만 더 유지해볼게요. 하나, 둘. 하얀색을 발라도 꼭 네온 같은 걸 바른다고, 이렇게. 그리고 엄청 길어,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이렇게 길면 어떡해? 이렇게 길면. 말하면 안 되지! 무건수행이잖아요. 이렇게 길면은 잡아주다가 안 할게요? 괜찮죠?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말하면 안 돼요. 반짝이를 발랐냐고, 왜 하얀색? 하얀색이면 그냥 하얀색이지, 왜 반짝이를 발랐냐고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일어나. 시원! 이게 근데 여러분 말을 참으니까 눈물이 나요, 진짜. 나 진짜 웃기면 이렇게 울거든. 아니, 뭐가 웃겨? 말을 못하게 하니까 표정도 못 나오고. 아니, 뭐가 웃겨, 이게. 나 진짜 웃길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엉엉 울거든요? 지금 이거 보여요? 지금 막 진짜 울어. 왜 이래, 진짜. 진짜 이렇게 울어, 진짜. 너가 너무 웃겨. 무슨 소리야, 진짜. 왜 그래, 진짜. 아니, 왜. 근데 이 틈을 타서 계속 말을 하네. 다시 이제 조금 더 내려와. 좀 우니까 좀 낫다. 무서워. 언니. 누울 거예요. 근데 누울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여기다 쿠션 하나 깔고 누우시면 돼요. 언니 이거 마이크 잠깐 빼고 누울게요. 그렇죠. 그리고 눕고 집에 수건 있으시잖아요. 수건으로 이제 가려. 눈을 가려. 이렇게 가려줘요. 시끄러운 애들 완전 극약 처방. 진짜로 산만한 아이들 극약 처방. 으뜸연이처럼 입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 극약 처방. 임산부 요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세이기도 하고 이 자세 자체가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자세. 그리고 하체의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고관절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완시켜주거든요. 여기에서 최대한 힘을 풀고 유지할 건데 우리 으뜸이 언니는 좀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번 깊게 스트레칭 들어가 볼 거예요. 다리 넓이를 이렇게 골반 넓이 정도까지 벌려놓고 그 상태에서 살짝 눌러준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너무 아프면은 손가락 움직여요. 추임새 넣지 말고. 자, 유지. 셋. 둘. 하나. 우리 버금이 분들은 그냥 요 붙여놓고만 해도 엄청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리만 좀 더 가볼 거예요. 이렇게. 이 다리는 중간으로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셋. 둘. 하나. 안쪽 근육 엄청 많이 스트레칭 되죠? 다시 중앙 열고 깊게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중앙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자세는 지금은 제가 영상 속에서 짧게 끊어가는데 사실은 진짜 한 5분, 10분 있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자, 먼저 가능하면 쿠션 빼주고 천천히 무릎을 모아주세요. 자, 모은 상태에서 가슴 가까이 끌어감싸 안아줄 건데요. 그렇죠. 이때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줄 거예요. 천골 바닥으로 눌러주고 거기에서 가슴을 계속 끌어당기는 느낌. 여기에서 계속 바닥으로 눌러줄 거예요.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떨어뜨려서 무릎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양쪽 다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아서 놓을 거예요. 완전히. 잠깐 유지. 올라올 때도 확 올라오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올 거예요. 손바닥 짚고 일어나서 앉아주세요. 오, 조용해졌죠? 사람이. 엄청 차분해졌어요, 지금. 저는 눈을 가려놔야 되네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진짜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죠? 다 머릿속이 계속 뭔가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잠깐이라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레슨 할게요, 레슨. 영어 오늘 성공하셨다고. 진짜요? 진짜 날 이렇게 웃긴 선생님으로 만들어놓고. 근데 저는 이렇게 여자가 날 이렇게 정적이고 이런 운동을 알았는데 얘랑 하니까 재밌네요. 우리 버금이들한테도 이렇게 요가를 제가 조금씩 더 가까이 친숙하게 하면서 요가와 필라테스가 진짜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네, 우리 버금이들 제가 또 나중에 와서 진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막 언니 알려준 건데 나중에 버금이들을 위한 루틴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영왕 채널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안녕.